광주시 광산구가 친환경 오토 캠핑장을 개장하고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산구 지산동에 들어선 캠핑장은 카라반 28개면과 일반 텐트 4개면으로 조성됐고 오는 31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10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시군은 이후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며 정부로부터 5년간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양시가 내년에도 청년 한 명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서점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 도서 구입비의 50%를 시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출신 황지우 시인이 해남군의 소장 자료를 기증했습니다. 해남군은 황지우 시인이 570여 점의 서적과 자료를 해남군 땅끝 순례문학관에 기증하기로 했으며 희귀 도서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